청류를 닦고 쓰고 다시 딱 아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수입이니까 네, 네. 그 저 방청료를 받아놨어요. 네, 네, 네. 운전노동가 바닷물이 네, 네. 있으니까 아, 잘 닦으면 네.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습기 아, 네, 네. 조심하세요. 아, 심지어 네, 네. 커피 한잔 먹고 딱 올리려면 그대로 높입니다. 아, 요거도 마찬가지, 요거도 마찬가지, 요거도 저거도 주물점만 네, 네. 있는 모든 것들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방청류는 아무거나 사면 되나요? 방청료를 굳이 살 필요는 없고요. 네. 교수님 예를 들어 휴가 멀리 가셔가지고 오랫동안 안 쓰거나 네, 네. 하시면 뭐 방청료 사가지고 좀 발라주시면 아, 좋죠. 대신에 또 작업하시면 또 닦으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네. 지금 저는 네네네. 파란색 스타트. 네네. 네. 네. 자, 나무. 정말 높이 잘 맞거든요, 이 차. 몇 미리가 올라와야 돼요? 몇 미리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 전관의 높이는 그쵸, 이 톱날의 정점의 그쵸. 높이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나무가 있어 그냥 쫙 밀어버리면 답이 나오는데 그쵸.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신지사입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네. 바로 나무가 있어 바로 쫙 그쵸. 밀어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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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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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바로 네, 타고 넘어가겠죠. 네. 이 나무가 없으니까 제가 네, 네. 일자 세자라고 가지고 확인을 한 겁니다.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밀어보면 네. 살짝 긁어요. 살짝 아, 이런 식으로. 살짝? 네. 네. 지금 노는 거 있는지 너무 뜨면 이렇게 떡이 있겠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아, 이상 없는 거 제가 확인했고 밀면 아마 이상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네.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이제 이 정반 높이를 조정하는데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거는 고정입니다. 네네. 교수님 조정하시는 거는 이거 푸시고 내려가지고 올라갔다 하죠? 네네. 두께. 네네. 두께 네네. 조정. 너무 확 내리면 부하 많이 차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조금씩 수압 대표는 위험하니까 그죠? 몇 미리 놓으면 돼요? 몇 미리 0.5 미리, 5 미리, 0.5 미리, 1 미리, 이런 미신 더죠. 근데 많이 휘어졌으면 끝에만 날릴 것 같으면 좀 많이 내려가고 확확 아, 미는데 진짜 기본적으로 평평하다면 네네. 조금씩 미시는 네네. 게 안전합니다. 그쵸. 예? 자, 조기 때 사용하시는 방법, 요거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네네. 요거 좀 더 풀어야 되면 이거 들어가지고 돌리시면 그냥 공회전 걸립니다. 예? 풀어주시면 좋았다가 네네. 뒤에 날도 쓰시고 앞에 날도 쓰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고 요거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각도 네네네 45도 90도 여기 보시면 45도 여기 두 개 요거 있죠 네네네 45도는 여기에서 걸려요 아, 스토파이 90도는 여기에서 걸리죠 아 네네 그럼 예를 들어 90도가 안 맞다 네. 90도를 좀 더 돌려야 된다 볼트 이거 두 개를 살짝 아. 풀어놓고 90도로 맞춰요 네. 맞출 때는 배출 정반에서 직각자를 댑니다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딱 맞추면 고정시키고 요거 두 개 딱 끝에 맞춰서 고정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2인치를 풀로 사용하실 때는 이제 넘기시겠죠? 네. 뒤로 넘겨서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 풀로 지금 다 넘겨주시겠어요? 뒤집어야 돼서 지금 다 넘기면 안 돼요. 걸려요. 그럼 좀 빼면 안 되나요? 근데 공간이 비좁아서. 아, 12인치? 거? 요거, 아니, 두 배까지 간다고요? 네. 아, 네. 아니, 이걸 뒤집어야 되니까. 내가 자동대표를 내가 지금 보여드립니다. 아. 이게 자동대표 되거든요. 네네네. 그 자동대표 하려면 이거 내가, 제가 볼 때 여기서 간섭 받을 수도 있겠는데. 해봅시다, 일단. 네. 자, 수압대표는 그렇군요. 자, 요거는 자동대표죠? 네. 네네. 레버 두겠습니다. 레버를 들면, 네. 밖으로 빠져요. 네. 풀려요.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가지고, 밖으로 네. 빼면 풀려요. 여기 다 풀렸습니다. 네. 한번 들어 올리면 풀려요, 이렇게. 네네. 끝까지 안 넘어가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앞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빼지. 네. 자, 끝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끝까지 넘어가기 갑자기 앞으로 넘어오면 안 되겠죠? 제대로 걸려요. 네네네. 제대로 걸려요. 이렇게 걸려요. 안 넘어가요. 자, 자동대표는 이렇게 배치하면 자동대표. 아, 네네네. 자동대표고. 네. 자, 여기 보시면 수압대표는 헤드만 놓으면 되는데 네. 자동대표는 여기 보시면 네. 종재로 올라있죠? 네네. 이게 돌아야겠죠? 네. 네? 자, 자동대표 돌리시죠? 안 돌죠? 네. 여기 레버. 통제를 놔둬. 아, 네. 그럼 이제 밀어내게 되는 거죠. 정반 상하, 이것도 방청이 묻어 있습니다. 네. 정반 상하, 많이 올리거나 많이 내리실 때는 풀어주시고, 네. 올리시면 편합니다. 네. 그래가 내 두께에 맞춰가지고, 네. 예를 들어 몇 미리짜리. 뭐 이만한 거 밀었다. 네. 그러면 그대로 작업해가지고, 네. 통제하고 빼내고 작업하시겠죠. 작업 끝내시고, 네. 그 다음에 작업하실 때는 항상 이거 잠가주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게 불려 있으면 정발이 끄떡거려요. 아, 네. 그럼 파먹는 게 생기겠죠? 네네네.
그래 잠가 주셔야 돼요. 잠가 놓고 나서 그럼 계속 어떻게 올렸다 풀었다 이러냐. 잠가도 이렇게 잠그기 때문에 올리면 올라갑니다. 아, 네네네. 조금씩 올리는 건 많이 내릴 때는 힘드니까 풀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요 넘어왔을 때 여기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변신하면 내려야 돼요. 어디까지? 요 이하까지 내려와야 돼요. 네. 여기 이하까지 내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안 쓸 거니까 일단 제껴놓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안 쓸 때 잠궈 놓는 거죠? 안 쓸 때 잠그는 거. 푸시면 도는 거. 네. 자, 그 다음 다시 수압대 변신하려면 열립니다. 네. 아, 네. 주시고. 제껴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기계 돌아가면 큰일 나겠죠? 네. 그죠? 얘는 안 돕니다. 아, 네네. 리미터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패널 가는 방법. 네. 대패널은